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티레이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요즘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사실 수익 내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데 그래도 워낙 잘 리드를 해주시니까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네. 이슈가 된 게 바로 게임스탑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을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이게 헤지펀드들 공매도 하고 뭔가 대결 구도로 가면서 그 게임스탑 주가가 엄청 변동성이 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공매도 반대로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의 대결 구도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승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그 헤지펀드들이 보유한 종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헤지펀드 미국 헤지펀드 10대 보유 우량주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네.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 알파벳이죠. 그다음에 비자, 페이팔, 애플,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차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자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는 명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매수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들 종목은 조금 이렇게 좀 어렵죠? 예, 어떻게 해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이야기 좀 쉽게 네. 풀어 드릴게요. 자, 우선 공매도에 대해서 왜 불만이 있냐? 예.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공매도가 나쁜 거다. 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방송 나가서 이 공매도라는 거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종목을 내가 사놨는데 누가 공매도를 때리면 주가가 빠지니까 당연히 기분 나빠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마시고 왜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잘 나가는 기업이 더 잘 나가게 되고 못 나가고 도태되는 기업은 빨리 망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매도 전략, 롱숏 전략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종목,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 혹시나 망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생존 가능성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놓고 네. 나중에 주가가 빠지거나 사업이 안 좋아졌었을 때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이고 반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공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현금이 생겨요. 그렇죠. 그 현금을 가지고 내가 생각했었을 때 정말 좋은 기업들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을 매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예. 해서 시장의 변동성에 상관없이 종목의 펀디멘탈을 가지고 전략을 짜는 그런 겁니다. 그죠?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좋은 기업들은 빨리 도태되고 네. 좋은 기업들은 돈이 더 많이 가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헤지펀드들이 좀 욕심이 많은 데도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빌리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주식도 없는데 그거를 시장에다가 때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 그렇죠. 예. 차입을 하지도 않은 때리는 건 불법인 거. 사실은 불법이어야 되는 거죠. 뭐 사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이 회사가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걸 갖다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네. 그걸 매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내자.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참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공매도를 못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하더라도 똑같은 플레이 룰에서 있어서 하자 이거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안 된다. 안 되죠. 예. 개인이 어떻게
빌리지도 못한 주식을 공매도를 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못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관이라는 기관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뭐 이건 같은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바꾸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좀 장기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 롱숏 전략이라 함은 사실 정말로 좋은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안 좋은 주식이 빨리 도태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네. 결론은 이런 뭔가 그 헤지펀드 공매도 대상이 되는 종목을 개인 투자자가 접근했다가는 사실 변동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뭐 이번에 그 게임스탑도 그렇고 AMC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아예 그 헤지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건데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꼭 적을 지려고 하냐 이거죠. 예, 돈 많은 예. 사람이랑 적져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그거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잘 나가는 운용하는 쪽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더 맞죠. 예를 들어서 아크 인베스먼트라는 회사가 요즘 핫하잖아요. 예, 예. 걔네들이 들고 있는 ETF 안에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맞죠. 아, 네. 그리고 정말 잘 나가고 있는 투자 은행들이나 뭐 헤지펀드들 중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꼭 뭐 왜 적대시 하면서 뭔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하는 건데 그러게요.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더더욱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슈는 그 회사의 펀드멘탈이 좋냐 안 좋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 투자의 기본 룰의 넘버원, 좋은 주식에 투자하자. 이건 꼭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은 얘기입니다. 은. 네, 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네. 뭐 게임스탑, AMC 자 이번에 옮겨간 곳이 은 쪽이에요. 뭐 레딧 게시글에서 뭐 은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최근에 은 선물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다가 간밤에 또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변동폭이 엄청 심한데 네. 은 투자 그래서 지금 하면 위험하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값이 막 뭐 2,000달러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 금값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 있는 은 투자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또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은 투자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산업 수요 늘어날 거 생각하면은 좀 조금씩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네. 자, 이걸 아까 얘기했던 게임스탑이랑 연결을 해서 얘기를 네네. 하자면 그러니까 게임스탑 그리고 뭐 AMC 그리고 또 항공주 자 이런 거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산업이 안 좋아지고 있고 매출이 그렇죠. 전혀 전무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주식을 산다 공매도를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산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단타성 투기성의 어떤 전략이죠. 네네. 절대로 오래 갖고 갈 만한 전략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그 돈이 지금 뭐 은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냥 은 자체를 놓고 판단하자. 그러니까 지금 은 수요가 늘어날 만한 타이밍이냐.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 자체는 괜찮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통화가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우리 매주마다 뭐 M1 증가율 보고 있는데 유동성 지표. 예, 예, 유동성 지표. 지금 M1 증가율이 70%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통화를 엄청나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내가 현금을 100을 들고 있다면 갑자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이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화폐를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대신에 그걸 대체하는 자산 그게 바로 금, 은, 요즘에는 비트코인. 예. 가상화폐 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가상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으로서 M1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면 이쪽에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라는 계산으로서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가상화폐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은이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을 받았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옛날에 은이 가상화폐의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길게 보면 가상화폐든 은이든 금이든 당연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상화폐만 좋아질 거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을 할 거지만 그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대체 자산 세 개를
다 투자를 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를 하겠다 결정을 내렸는데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뭐 갑자기 내가 현금 100이 있는데 그 100을 처음에는 AMC 갔다가 게임스타 갔다가 또 다 팔고 나서 이걸 또 은으로 다 사다가 뭐 이러면 이거는 필패 나중에 예. 엄청난 투기만 하시는 거거든요.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왜? 뭐 은 가격이 갑자기 10% 폭등하더니 또 어제는 8% 폭락하고 그러니까. 또 오늘 4% 폭등하고 네. 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안 되고요.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상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80% 주식, 20% 대체 자산. 네. 뭐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현금 대신에 네. 한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를 대체 자산으로 들고 가는데 그 중에 금 얼마, 은 얼마, 비트코인 얼마, 이렇게 분산을 하시는 전략 정도.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은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상 들고 가는 건 잘못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100이 있으면 네. 그 중에 5만 은에 투자를 해보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금, 은, 비트코인 말고 네. 다른 뭐 철강석, 뭐 이런 원자재 쪽, 원자재 예. 쪽. 자, 이런 쪽은 결국 이 경기 사이클이 회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시고 네. 당연히 회복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부분을 예상을 하시고 적절한 비중으로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더더욱이나 원자재는 절대로 몰빵이나 네, 레버리지 사용이나 예, 그건 정말 안 된다. 왜? 예. 그냥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은이나 금이나 뭐 이런 원자재나 레버리지가 10배, 100배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니까 직접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금만 네. 예,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은 투자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ETF를 사시면 됩니다. ETF. 네. XLB인가 아마 예. 예, 미국 상장된 ETF 있고 또 한국에도 네. ETF가 있어요. 그래서 네. 상장한 ETF를 사거나 네. 아니면 은을 캐는 아 네. 직접 직접 캐는 광산 업체들 그 회사의 펀디멘탈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캐시플로우가 어떻고 이런 걸 판단해서 적정 가치 대비해서 좋은 기업을 골라내시는 게 훨씬 변동성이 적고 밤잠 잘 주무시고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네.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네.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간밤 보니까 1.08 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조만간 그 바이든 행정부 1조 9천억 달러 규모 그 부양책 통과가 되면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네. 네. 뭐 국채 가격 떨어지고 당연히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이런 본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업종 투자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주 비중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슬슬 뭐 은행, 금융 쪽이나 아니면 산업 소재 쪽으로 경기 민감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분석이 있어서 네. 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방향은 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철저하게 숫자를 믿는 사람이라서 네. 항상 모델을 돌리고 그 모델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경기가 앞으로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언젠가는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 그렇죠. 오고 자, 이런 것을 쭉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경기 민감주들 경기가 회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펀디멘탈이 좋아질 만한 주식들을 사면 좋다. 네. 맞는 말이죠.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지금 성장주들이 있어요. 예. 이 성장주들이 펀디멘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네. 지금 거의 99, 100에 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줄이고 이제 경기 민감주는 적정 가치가 100인데 지금 겨우 50이다. 그럼 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계산법이 지금 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성장주의 적정 가치는 100인데 지금 다른 이 성장주들의 실제 가치에 지금 측정된 주가는 70밖에 아니다라는 아, 거죠. 아직 네. 한참 더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나 이런 관련된 뭐 경기 민감주들의 적정 가치가
지금 언젠간 100을 가겠는데 지금 보니까 50밖에 안 되고 여기에 주가는 40이다. 그래서 올라갈 룸이 있긴 있는데 네. 이게 계속 같이 올라가줘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어요. 네. 다만 확신이 있는 업종이 하나가 있는데 금융산업. 아 금융산업. 네, 금융산업을 보면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또 적정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배당 관련된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미국의 금융주들의 네.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요. 맞아. 이게 좀 시기적으로 오늘이 저희 녹화 날짜가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그쵸.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은행주, 금융주 엄청 올랐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예. 네, 전 봤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자면 결국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트렌드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같이 쫓아가는 현상이 나올 거고 앞으로 계속 경기가 좋아진다면 계속 또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은행주들의 평균 ROE, 자기자본 네. 수익률이 아직까지 10%대 초반이란 말이죠. 과거 굉장히 화려했었을 때가 25%대였단 말이죠. 아. 그래서 ROE 10%로 계산하면 적정가치가 지금 50인데 예. ROE 20%로 계산하면 적정가치가 100이 되는데 지금 40밖에 아니다. 아. 그러면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네요. 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결국 정확하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어쨌든 간에 지금 적정가치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확실한 거는 은행주다. 그러면 금융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는 건 좋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경기 민감주들 네. 그건 뭐 항공주, 호텔 지금 여태까지 굉장히 안 좋았던 이런 애들도 다 회복을 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페트로케미칼 그러니까 뭐 화학 쪽 예.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예. 이쪽 수요가 안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지는 숫자가 얘기해 줄 거니까 실적이 얘기해 줄 거니까 지금 전망치를 가지고 돌려서 적절하게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성장주 70, 가치주 30, 요 전략이 맞다. 그래서 은행주는 요 가치주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고 계속 매번 얘기하지만 숫자 확인. 숫자 확인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연장선상에서 앞서서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주가 70 그리고 가치주가 30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성장주 뭐 미국 나스닥 100 종목 굉장히 좋게 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지금 실적 발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도 좋아요. 예상치보다도 좋고 뭐 애플, 알파벳, 아마존 다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 종목이 정말로 더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늦지 않았는지 궁금해지고 네. 또 종목 선택 어려우신 분들은 또 좀 접근해 볼 만한 ETF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자 우선은 지금같이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자꾸 생길 때 네. 이럴 때는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좋은 종목이 상승하고 나쁜 종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뭐 쏠림 현상이 자꾸 있다 보면 도대체 뭘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ETF로 투자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ETF로 투자를 하면 뭐 업종만 좋아진다는 걸 인식을 하면 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좋고 안 좋고는 뭐 상관이 없죠. 알아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분들이 구성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ETF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ETF에서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업종들이 뭐냐 라고 저희가 딱 뽑아보면은 반도체, 네. 신재생에너지, 5G,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비주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가치주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금융주. 네. 이런 쪽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ETF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5G 이런 성장주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주, 금융주 같은 가치주를 가져가고, 7:3 전략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주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이 질문에 있어서는 지금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간 외에서 막 6, 7%씩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보통 뭐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하자마자 네. 막 10몇% 폭등하는 맞아요. 모습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대형주들의 펀디멘탈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고 있으면 저희가 모델을 막 돌려보면요. 예. 지금 미국의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한 16%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대형 기술주 13개, 네. 뭐 퀄컴, AMD, 넷플릭스, 인텔,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세일즈포스 쭉 13개 예. 이 평균 상승 여력이 얼마가 나오냐면 45%가 나와요. 와, 아직도 많이 그쵸?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네네. 거죠. 근데 나스닥 100을 해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스닥 전체 중에서도 대형주들이 좋다. 네. 중소형주들보다는 나스닥으로 보면 대형주 100이 좋다.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 100 기업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중소형주 투자를 할 때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형주 러셀 2000 예. 전체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그냥 종목 고르기 정말 어려우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그냥 전체를 투자를 하시고 그 안에서 가치주 위주로 네. 왜냐하면 펀디멘탈이 튼튼한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주는 대형주, 가치주는 중소형주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정말 적절한 수익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네. 좀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계시고 네. 이게 떨어질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막상 떨어지면 무서워서 이게 또 매수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럴 때 또 본부장님이 이렇게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네. 뭔가 좀 심적으로 안정을 얻으면서 네.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과거에도 최후의 비관론자라는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관론자실 때 네, 네. 만약에 이제 안 좋아져 보이면 네. 당연히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으니까 이런 조정이 오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예. 정말 다들 좋게 보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정말 안 좋아 보이면 네. 대놓고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예.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같이 투자를 잘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져봅니다. 네. 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티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